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풀어보는 KDN 인사이드. 오늘은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기술 개발, 자동화 등을 통해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발빠른 성장을 이룬 세계 경제. 하지만 급격한 경제 발전과 함께 환경, 안전, 인권, 실업, 노동권 등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 역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기업의 경영에도 악영향을 불러오게 됩니다. 사회적 가치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입니다. 문제를 발생시킨 주체인 기업들이 직접 사회적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만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개념은 현 정부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실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이와 관련된 평가 지표를 대폭 확대하는 등 기업들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적극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난 2008년 UN 글로벌 콤팩트 가입을 시작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결과 지난 2018년에는 산업부 지수평가인 지속가능 경영 AA 등급 획득, 사랑받는 기업 산업부 장관상 수상, 지속가능 경영 대상 수상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기도 했고, 같은 해 전담부서인 사회가치팀을 신설하여 동반성장,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 청렴, 윤리, 환경, 안전 등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사회적 가치 창출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전략혁신실내 경영전략팀으로 이관되었고, 현재는 사회적 가치 전략이 우리 회사 중장기 전략의 한 축이 되어 더욱 핵심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사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우리 회사는 가치의 가치를 모토로 하여 중소기업과의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으로 에너지 ICT 고도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과의 기술 협력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협력 연구개발 사업, 혁신 파트너십, 협력 이익 공유 과제 발굴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판로 지원 확대와 공정거래 확립 등 동반 성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상생협력 임원을 선정하여 전략적 동반 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생협력 전시전 개최, 동반 성장 간담회 개최,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시범 사업 및 해외 진출 전문 교육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ICT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창업 교육 및 창업 경영 자금 지원, 중소기업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협력 대출, 중소기업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사 장기재직 지원 보상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회사는 스타트업 창업 교육 시행, 중소기업 전략 수립 컨설팅 지원 등 신규 지원 제도 9건을 발굴하여 동반성장을 추진한 결과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양호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또 연초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사내벤처 육성 운영기업 8곳 중 공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우리 회사는 협력사 채용박람회 참가 지원, 중소기업 해외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판로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몰 운영 등 다양한 신규 지원 제도를 발굴하여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한전 KDN의 사회적 가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상징이었던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는 오래입니다.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노인복지법 등을 강화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에너지 ICT 공기업으로서의 비전과 역무에 적합한 고령자 사회안전망 서비스 발굴이 필요합니다. 고령자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령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고령자에게 발생 가능한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 ICT 연구팀은 AMI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고령자 건강돌봄 서비스인
전력통신기반 실버 헬스케어 시스템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령자의 건강정보를 측정하기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인 헬스케어 밴드와 이를 AMI 통신망과 연계하기 위한 도킹 스테이션을 개발하고 헬스케어 밴드에서 취득한 건강정보를 본인이나 보호자, 병원, 119 안전센터에 알려주는 클라우드 기반의 모바일 앱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으며 올해 10월부터는 나주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실증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는 정부의 바이오헬스 분야 핵심 선도 사업 추진과 우리 회사의 국민 지향적 에너지 서비스 강화 전략을 이행한다는 점에도 큰 의미가 있을 뿐더러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다하고 실버 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전력통신 기반 실버 헬스케어 시스템의 완성도 높은 구현을 위해 지난 2018년 12월 오송 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과 실버 헬스케어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구현될 예정인 실버 헬스케어 서비스는 평상시 고령자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의료비용을 경감하고 위급사항 시에는 신속한 상황 전포와 구호활동 연계로 인명사고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서비스를 고령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며 이 밖에도 AMI 기반의 공공부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초고령화 사회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은 경영평가와 직결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주관부서뿐만이 아니라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올해 우리 회사는 산업부에서 시행하는 지속가능 경영 등급에서 최고 등급인 AAA를 획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기본으로 하는 환경, 인권, 안전, 상생협력, 지역사회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활동을 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 회사는 지난 2018년부터 사회적 가치 이행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부분을 각 처별 BSC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이행 전략을 더욱 보강하기 위해 롤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전략에서는 사회적 가치 창출 과제의 도출과 사회적 가치 영향평가 등을 반영해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실천을 유도하고자 최선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만을 중점적으로 추구했던 산업혁명 시대로 인해 잃어버린 사회적 책임은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정부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앞장서야 할 도덕적 의무입니다. 이에 우리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모두가 더불어 성장해 나가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의 지속가능한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그것을 토대로 다시 회사의 성장과 발전이 지속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은 구성원 모두가 실천할 때 진정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은 어느새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듯 앞으로도 우리는 공기업으로서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나 혼자만이 아닌 모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해 앞장서겠습니다.